다음은 이제 집착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결혼 23년 차 부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교육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최근 명문대에 보내면서 이젠 부부만의 시간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제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매일 혼자 핸드폰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그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저는 숨이 막힙니다. 이제라도 아내를 말릴 순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네네. 김창옥 씨다. 김창옥 씨.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니죠. 네, 아직 지금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 또 모르죠. 또, 맞을 수도 있고 네. 절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모르는. 이런 거 하라고 돈 받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런 거 하라고 여기서 쩐을 주는 거라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참가. 자 황재성 씨일지 김창옥 쌤일지 아, 네. 어디 앉아 계시죠 사연 주신 분? 여기. 그 남자 아내분이 빠졌다는 그 남자 아내분 대체 누굽니까? 혹시 힌트 같은 거 없습니까? 이 굉장히 또 돈도 많고 돈이 많고 네. 그럼 나 아니다. 그다음에 외모도 잘생겼고 그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여기는 확실히 아닌데 지금 TV 프로에 좀 자주 출연하고 그분인데요. 그 브라이언 아 청소왕 아 브라이언 그 와이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근데 와이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깔끔한 거를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님이 나오고 나서는 그 수준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아 따라하기 시작하셨구나. 대청소를 저희 집에서 매일매일을 해요. 대청소를 매일 해요? 거의 드러내다시피 해가지고 예, 농 밑에 농 위에 뭐 어디 먼지 한 토락이 있는 거를 다 못 보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티 안 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머리카락도 줍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또 돌아와가지고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어 예,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어서 그래. 네. 그게 아니라 네. 위치가 달라. 네. 위치가. 아, 뭐 둘이 의견이 많이 달라요. 네. 아, 제가 저도 브라이언 씨처럼 네. 뭐 쿠션 소파에 쿠션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지 않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야,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계속 청소를 하고 브라이언 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얼마 전인데 전참 씨의 브라이언 씨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들을 다 그 건조기에 친구 털기에 놓고 침대 위에 싹 그것도 돌돌이를 다 하고 그리고요. 그 소파도 모서리 부분 이런 게 손 모양이 달라. 먼지가 엄청 잘 끼거든요. 저도 그거를 싹 청소기로 한번 두르고 근데 그 깨끗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게 제일 기분이 좋고. 너무 좋긴 하죠. 저도 그거를 싹 청소기로 한번 두르고 이렇게까지 네. 보죠. 이게 해병대 순검대 하는 짓이거든요. 야 이거. 근데 요즘에 브라이언 씨 보면서 느끼는 거 이분은 진짜 고수다. 전 따라할 순 없다. 요즘에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가 항상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고 뭐 일을 시작을 하면서 맨날 우리 잘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허전해. 이태까지 얘한테 공들였고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얘한테 헌신을 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뭐지? 아직 나 50도 안 됐는데 앞으로 인생은 100살 인생이라는데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경력도 단절돼서 뭐 하기도 무섭고 집에서 남아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의 존재가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우리가 아내분도 남편분도 우리 모두 다 얼추 다 느낀 결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청소 안 하셨으면 아내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폭발하면 아 나도 참았다고. 그럼 막 이제 집안 거 막 어지러 놓고. 그럼 청소하고. 그 다음날 또 브라이언 보고 또 청소하고. 브라이언, 브라이언, 브라이언. 내 인생은 브라이언밖에 없네. 브라이언이라는 그분은 사실은 빛에 반사된 것일 뿐이지 그분이 진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내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확 싱크홀처럼 꺼져버렸을 거다. 아드님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름 있는 대학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 뭘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말은 조분조분하게 하고 이렇게 뭐 목소리가 크지도 않지만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되게 규모 있게 아내분한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청소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들도 너무 오래 참았어. 근데 너무 고마워. 근데 너무 숨막혀. 엄마 때문에. 엄마가 되게 폭력적인 분도 아니고 말을 험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조근조근 아들의 목을 쪼이시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버님 맞아요 틀려요? 아들뿐만이 아니고요. 아, 아들뿐만. 경단았네 경단았어 경단았네 경단았어. 걸렸어. 피해자가 옆에 있었어. 아니래. 네. 네. 아니 아버님도 딱 들어왔는데 약간 느낌이 전체적으로 약간 매가리가 없다고 하죠 사투리로. 근데 그게 아드님하고 아버님이 왜 말할 수 없냐. 내 아내가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리고 틀린 말은 없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숨이 조여오고. 옥재여와. 옥재여와.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어떤 살아온 그 습관과 그거는 아들에게 주고 사라진 게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음에 엄청 좋은 시스템으로 남은 거다. 그리고 그걸 어머니는 엄청 이 길을 잘 내놓은 것 같아요. 그거 알죠? 그 원래 산에 길이 없어요. 근데 가을에 거기 새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줌마 아저씨가 그 도토리 주스려고 막 지나다니거든요. 길 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 나요. 그것처럼 내 내면 세계에 길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나로서 나를 찾아내는 거죠. 미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영어로 하지 않을게요. 공고 나왔어요. 자,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결과 내고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근데 진짜로 설레이는 건 그 우리의 소망을 알았을 때도 설레지만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어쩌면 더 설렐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에 이미 그 좋은 길이 잘 나 있어요. 목은 좀 조여온 것 같은데 그 조이는 목에서 행복도 많이 느꼈고 좋아하는 사람을 조르는 목에서 그 쏟는 힘이 얼마나 또 이제 안 죽게끔 조절하냐고 힘들었는지도 아니까 앞으로는 그 힘을 좀 자신을 위해서 쏟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뭐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편지야? 살고 싶어. 대표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뭐 그런 거. 은연중에. 우리 아내분도 본인에게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하시겠어요? 아들에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본인에게. 그동안 애 키우냐고 힘들었는데 이제 너한테 시간을 너한테 소중하게 썼으면 좋겠어. 그동안 잘했다.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남편 고마워. 아니 살려줄게라고 해요. 살려는 드릴게. 남편 살려줄게. 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왕? 이름하여 생색 대마왕. 네. 생색 닦기 봤어. 10년을 매일 같이 야, 너 남편 잘 만나서 나 같은 남편 없다. 이런 말에 달고 살고요. 심지어 9살 딸에게까지 야, 너 아빠 잘 만나서 이거 한 줄 알아. 어? 아빠 덕분이야. 이렇게 생색을 내요. 이제 정말 지칩니다. 네. 설마 김창옥 쇼 당첨은 본인 덕분이라고 생색 안 내겠죠? 우리 생색 대마왕님의 아내분이라면 이제 왕비님이시죠. 우리 왕비님 어디 계세요? 왕비님. 여기 계셨구나. 왕비님. 여기 계셨구나. 아까. 사진. 핸드폰. 네, 이쪽으로. 그럼. 혹시 시간 괜찮은데?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잘 찍으실 것 같아요. 네. 봄이야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아니, 이분 그냥 사진 촬영 감독님이에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또 찍어주셨는데. 또 집에 가서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사진 얼마나 잘 찍는다고 난리 치던지. 아유, 진짜. 또 더럽게 생색내겠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색을 그렇게 내시나요? 국밥을 좋아해요 저희 가족이. 그래서 좋아하는 국밥을 조금 멀리 먹으러 가긴 하는데. 네. 너 남편 잘 만나서 국밥 먹으러 가는 줄 알아. 국밥 사준 오빠야. 국밥으로? 스테이크도 아니고? 국밥은 나도 혼자도 먹을 수 있었는데. 너 없어도 나 혼자 걸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생색도 내고 또 아이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이제 여행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오. 7년 전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가끔씩 얘기하죠. 7년 후에도. 네, 나 같은 남편 없다. 7년 전 아직도 그런 거. 난 그런 거. 아, 작년에 유럽 여행을 잠깐 이제 오빠가 출장 가는데 따라갔어요. 저랑 딸이 따라갔어요. 또 거기서도 많이 좀 이렇게 눈치도 보고 했는데 네. 자꾸 뜬금없이 지금 1년 됐거든요, 거의. 네, 네. 근데 뜬금없이 야, 넌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야, 오늘 국밥 맛있는데 너 근데 그거 알아? 국밥 너 유럽 여행 가는 게 더 쉬운 줄 알아? 따님은 아빠가 생색낼 때 이제 뭐라고 하나요, 반응을? 딸한테도 많이 내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네. 너 이런 아빠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매주 놀러 가는 아빠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생색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고마워, 아빠 고마운데. 아홉 살인데. 아빠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고마운 게 사라져. 이 말이 정답이긴 하다. 그렇지. 딸내미도 좋아하나. 제가 듣기로는 시댁에서도 한번 시댁에서도? 네, 시댁에서도 이런 아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아들이 없다? 부모님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운 줄 알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아들 없다. 그리고 어제까지 시댁에 갔다 왔는데 네. 친조카한테 네. 삼촌 내일 녹화한다며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을 사정해가지고 우와 진짜로
이 방송국들 아주 그냥 나와 달라고 전화를 몇 번이나 쳐하더라고. TVN 이들 아이고. 에이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가지고. 자, 일단 우리 이제 남편분에게 마이크를 살짝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고요. 화목이 뭐예요? 네,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색을 내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궁금하다. 비싼 거 이제 뭐 하기 어려운 거 해줄 때는 생색 안 내고요. 오히려 소소하게 아주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들. 국밥 같은 아까. 예, 그게 타격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생색 내야지. 뭔지 알겠다. 타격감 얘기 나왔어.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제 와이프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사실 삶이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도라이 같은데. 근데 시댁에 가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 부모님이니까. 친정에 가서는 그러지진 않죠.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친정에서는 다시 나이스해져요. 제 생각엔 바운더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밖에서도 생색을 좀 내시는 편인가요? 밖에서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는 또 안 그래요? 밖에서는 그냥 나이스한 친절하신 분.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아내분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약간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되게 잘해준 것들을 쑥스러우니까 농담으로 이걸 날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내가 진지하게 잘해주면 이거 좀 그렇잖아. 나 부끄럽지. 나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한 거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남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자, 음식 엄청 좋은 거 사왔어요. 샤인머스켓 사왔어요. 애플망고 사왔어요. 자기야, 어떻게 이거 남자들 잘 모르는 과일인데 사올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자기 사랑하잖아. 나 그래서 사온 거야. 이러지 않아요. 주웠어. 꼭 저렇게 걸어가야 돼? 걸음걸이가. 아파트 앞에 떨어졌더라. 동남아 과일이 우리 집 아파트에 막 서서.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서양 남자들처럼 대놓고 그런 스윗한 남자 별로 없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스윗하게 한 거 본 적이? 거의 없는 남자들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한테 잘하면 제 팔부출 같은 놈 쟤. 맞아, 그러더라고요. 쟤 지만으로밖에 몰라가지고 저런 놈이 뭔 큰 일을 하려고 쟤. 그런 언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남자분은 마음으로 다 하는데 그거 이렇게 내가 그냥 잘하면 그 영광이 다 나에게 오잖아요. 네. 그럼 야, 나한테 그런 영광 보내지 마. 나 이거 털어. 그러면 여기서 약간 모질한 짓을 해야 이걸 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질이라면 처갓집 가서도 하거든요. 장모님, 저 같은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질이. 네,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국밥도 사준다고요. 사위 잘해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이제 모질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우리의 결핍이 많아서 생긴 모질인데 아까 아내분이 그러시잖아요. 친정집에도 안 그러고 외부에도 안 그런다. 가족들한테 그런다. 이제 이 쑥스럽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오고 이러는 거 됐다 하지 마. 오히려 나 까 그냥. 나 그냥 막 이런 게 좋아. 이런 약간 중고등학교 소년의 마음. 순수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네요. 순수한 마음. 네. 그리고 다 잘하고 생색내는 거는 저는 맨날 해도 돼요. 다 잘하니까. 이런 생색은 완전 찬성. 맞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뭐 생색 내고 싶었는데 못 낸 거 있으면 한번. 김창옥 쇼에 당첨된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저 와이프가 이제 좀 필력이 좋아서. 아니 생색을 안 냈더라면 못 나왔겠죠. 아 그렇죠.